샬롬, 주님의 평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欢迎每位弟兄姊妹们来到今天的礼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在活着.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며 때로는 근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它并不是一种观念或者 哲学，而是与我们对话，甚至有时为我们忧愁、为我们做施工的。 그분께서 우리의 한 줄을 지키셨으며 또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他在上周也保护了我们，供应了我们一切。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神是配得赞美的神，所以呢，这个时间大家一起来赞美颂扬他吧。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하시겠습니다. 请大家起立，同声赞美神。 主目的亮光，今朝要我魂牵。主耶稣来主宰我心，主耶稣来主宰我心，主耶稣来主宰我心。喜乐朝以我魂如海涛之滚滚。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하시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耶和华说你们来我们彼此辩论你们的罪虽像朱红必变成雪白虽红如淡颜必白如羊毛 오늘도 오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아, 가시네. 今天也说你们来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你赦免了我们一切的罪，并且更新了我们，所以呢，我们今天也来到你面前.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것을 모두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请让我们明白 罪的代价多么大，但你在十字架上替我们付出那代价。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请让我们顺从你的话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圣名来祷告。 아멘. 이 시간 한국어로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大家一起来以韩文的使徒信心来宣告我们的信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现在我 们一起 来 赞美神.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Amen.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께 믿음으로 찾아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在人生道路上我愿意放下一切 来到主是恩地宝座前我所爱的一切愿为主放下所有单单爱主耶稣主的爱主的爱在汹涌风浪中 使我心灵平静如同海洋深处主的爱使我灵魂磐石站稳在主的爱里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我们现在放下一切的我拜的那些偶像 모든 것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시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我们现在在主面前放下我们一切的偶像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我们相信我们里面你在我们里面居住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아, 치우니 장관我们的人生, 成为我们的主人.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아, 现在 치우니 회복我们, 并且让, 赐给我们力量.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现在 신 已经说了, 你们要祈求, 那我要回应你们. 그래서 우리 시간 그 약속 힘입어서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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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라이 나올까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아니 赐给我们降雨的你就是我们赐给我们降雨的神. 그래서 다른 곳에 엎드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아我们现在单单敬拜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아一切荣耀都归给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圣名来祷告. 아멘. 샬롬, 주님 평안. 네,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欢迎大家来到今天的礼拜. 옆에 분들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사랑 인사하기 원합니다. 방边的人问候一下. 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欢迎你，祝福你.
네,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今天有了很多弟兄姊妹们都来到我们家。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我确信今天这个礼拜当中必须有神所降的恩典之雨。 네, 지금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21명이 지금 태국 우돈 타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这是我们教会的21个人的短宣队也去了泰国。 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또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번 기간 통해서 태국의 공립학교에 1,500명 이상의 이 학생들에게 네, 태권도 드라마 또 한류 문화 콘텐츠 통해서 복음 전하고 직접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他们在访问几所当地的学校，总共对1,500名泰国青少年举办跆拳道啊、戏剧啊、赞美表演等文化施工来传福音。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네, 그 The Church of Love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우돈타니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분립개척한 교회가 한 4군데 있어요. 거기 다 방문해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他们在和当地的教会叫爱的教会访问新建的分教会一起做礼拜。 네, 끝까지 잘 감당하고 오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请大家为他们事工顺利，然后呢，明天晚上回国也顺利。 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今天的经文是出埃及记20章1到3节。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3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할 건데 10계명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必须得好好明白神为什么赐给我们这个十诫. 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1, 2,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节我们来一起读一下神吩咐这一切的话说二节我是耶和华你的神曾将你从埃及地为奴之家领出来。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3节除了我以外你不可有别的神。 네, 십계명 말씀을 묵상할수록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我们再通过十诫这个律法可以发现神的性情和心意如何。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然后呢，十诫就是神的爱。 네,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닮은 자로서 살도록 주님 따라가도록 말씀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죠. 十诫就是神对我们的爱，他 就是赐给我们这个十诫为我们的标准，然后呢，让我们跟随他。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은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율법이 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十诫的内容就是爱神爱邻居的，这意味着彼此相爱的生活，甚至在新约圣经里还说爱就完成律法。 네, 또 기억하시죠, 여러분?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 율법으로 다스림 받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한 자로서, 네, 은혜 아래 거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이제는 사명인 것입니다. 上周我已经都说了。 律法并不是得救的条件，而因为我们已经都蒙恩得救，所以呢，律法就是基督徒的使命。 네,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올가매려고 주신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고, 네,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네, 주님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시고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지는, 그렇게 주님은 따르고 싶은 마음 들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기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我们已经信主了，然后呢得救了，所以呢，律法对我们来说并不是一种捆绑的一种重担，而是可以效法神的一种工具，所以呢，我们得发自内心的效法神。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십계명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래서 십계명 보여주시죠. 以这样的信心来
再次看一下世界。 한 절씩 번역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第一条就是除了我以外，你不可有别的神。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第二，不可为自己雕刻偶像。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第三，不可妄称耶和华你的名。 자기 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第四，当纪念安息日，守为圣日。 내 부모를 공경하라. 第五，当孝敬父母。 살인하지 말라. 第六，不可杀人。 간음하지 말라. 第七，不可奸淫。 도둑질하지 말라. 第八，不可偷盗。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第九，不可作假见证陷害人。 열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最后一个就是不可贪恋人的房屋。 네, 이 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PPT 보여주시면. 我已经都说了，把这个十个使条诫命分成两个。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네 계명입니다. 第一条到第四条是针对神的义务，还有第五条到第十条是针对我们邻居的一个爱。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큰 계명도 결국 하나죠. 네,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然后这两个部分也可以合起来就可以说这都是彼此相爱。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然后我刚才说了，圣经就说了，爱就完成一切的律法。 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箴言 16장 7절就说 人所行的若蒙耶和华喜悦，就是遵守。如果遵守这个律法的话，耶和华也使他的仇敌与他和好。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나머지 계명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这个就是我们基督徒的生活方式。如果我们与神亲近，然后呢，就是发自内心的遵守神律法的话，我们就可以，就是我们爱神的话，我们就可以发自内心的遵守律法。 네, 이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3주 동안 메시지 했으니까는 십계명 다 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所以我们已经 谈了关于这个世界谈了三周，所以你们得背起来。 한번 외워보세요. 네, 请大家背一下。 네, 어렵죠?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那我告诉大家一个可以简单的背法。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국말 중국말 발음이 비슷합니다. 신우이 안부살 간도 간도증탐. 大家一起来跟着我说神偶明安富沙尖头正滩。 한번 PPT 그 앞에 제가 색깔 넣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신우이 안부살 간도증탐. 신우밍 안부사 젠토정탄. 다시 눈 감고 한번 시작. 신우이 안부살 간도증탐. 不要看了，闭着眼睛，再来一次。神偶明安부사젠토정탄. 다 외웠죠? 할렐루야. 背好了吧? 네, 사실 이게 어릴 때 다 외웠어야 돼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사실은 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上过主日学的人都知道这个. 외운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死记硬背没什么意义。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마음에 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而我们必定要把这套诫命刻印在我自己的心里。 그리고 마음에 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네, 이 계명이 신의 안부살 간도증탐 이거 묵상하면서 아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希望我和大家对律法常常有发自内心的想要遵守的那个心。 네,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 십계명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정말 이 계명을 너무 너무 지키고 싶은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所以我过去一个月的时间内，我一直默想了这个十诫嘛，所以呢，我心里就有了。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当然这个十诫并不是我们得救的条件。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이집트 땅에 종노릇 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셔서 100% 은혜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주님 사랑하며 한번 이렇게 하면 따라오지 않을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我们从埃及脱离出来的百就是百分之一百都是从神的恩典而来的所以呢这个律法只是神所启示的一个标准而已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但是呢在全体人类历史中的所有的人都违背了这个律法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어요. 所有的人都没有顺从过.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성막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하신 줄 믿습니다. 神当然知道了这一点我们要失败神都知道了但是呢他还是预备了救赎的帐幕那 그러니까 이제는 십계명 막 어겨도 됩니까? 那我们不用遵守吗?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绝对不能这样. 더 정말 마음껏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我们必须得在自由的范围里面要发自内心的遵守并且跟随神. 네, 하나님께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첫 번째 계명부터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神在诫命里首先说，除了我以外，你们不要崇拜别的神。这什么意思? 묵상하는데 한국어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영어 두 단어로 생각이 났습니다. 然后呢，我们把这句话用英文来解释一下，就更能 네,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 이런 말씀이죠. 所以呢，神对我们的旨意是这样的：父神第一，唯有我主。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终于脱离了埃及.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其实，在埃及里面有了很多很多偶像。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계속 많은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신들을 또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虽然他们出埃及了，但是呢，他们在前往这个迦南地的路上，一直遇到了很多很多偶像。 네, 성도의 인생 길 가운데는 우상 천지예요. 所以呢，我们弟兄姊妹们的一辈子的信仰生活的过程也是这样。 그리고 어떤 우상에게도 하나님 먼저 그 우상을 올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所以呢，神早就命令我们说，你们不要让偶像诱惑你们，不要拜偶像，你们必须单单敬拜神。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 속에 네, 은근히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今日的基督徒也是，如果我们心里有比神更爱一点点的东西的话，那个就成为我们所拜的偶像。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기 때문이죠. 所以呢，神就想让我们放弃那些东西。 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所以呢，神刚才说你不要拜其他。 那个神，这个意思就是你单单要单单爱我，是这个意思。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팔 잡아당겨서 강요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我今天也再说一遍吧，所谓这个信仰生活，并不是强迫让你去做的。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所以呢，主所愿意的是什么呢？就是我们的一份心。 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20장 5到 6절我给你读一下不可跪拜那些像也不可侍奉他因为我耶和华你的神是祭邪的神恨我的我必追讨他的罪赐福及子直到三四代六节爱我守我诫命的我必向他们发慈爱直到千代 네, 하나님께 친히 우리한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세요. 神在这里亲自说自己是祭邪的就是 그렇죠. 우리 질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보다는 그렇지 않은 의미가 더 많게 쓰잖아요. 所谓嫉妒没什么好的意思，是不是？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지 하나님이십니다. 但神就是嫉妒的神.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爱我们.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한다면은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如果我们崇拜其他某些东西的话，神因着对我们的爱就觉得心疼。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내 손에 만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人人都想塑造一种看得见的、摸得着的神，甚至还想拥有那个神。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所以呢，人塑造一种神的形象，并且放在自己的面前。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但是呢，我们不能拥有神，而要告白神拥有了我们，这就是信心。 이것이 믿음이죠. 这个就是信心。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대박. 然后六节神就说爱我守我诫命的我必向他们发慈爱直到千代. 네. 特别牛. 네. 特别牛. 네. 대박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所以呢把这些恩典都就是神要赐给你们这样的恩典. 네,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그거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대대손손.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불순종했습니다. 就想赐给我们这样的很大的很丰盛的恩典，但是呢，问题就是我们没有顺从。 지난주에 한 주간도 불순종하였고 율법을 어긴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所以呢，其实上周的时间我们也一直失败了，然后一直就是违背了神的诫命。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네, 대박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냥 공수표고 아무 의미 없이 주님께 빈말하신 겁니까? 那么神刚才说的赐给恩典直到千代的这个应许只是一种空言虚语吗? 네, 내 삶의 모습은 너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너무 갭이 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빈말하신 거냐고요. 我自己也觉得我是很大的一个罪，很严重的罪人。但是呢，神一直说我要赐给你恩典，那这是空言虚语吗？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绝对不是. 율법을 어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승리,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虽然我们违背了律法。 但神通过耶稣基督让我们得胜，并且重新站起来。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基督现在也与我们同在，并且帮助我们，为我们祷告。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我再次简单的说明一下吧。 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몸만 그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거죠. 当我们与某些人相离的时候呢，就是不能没法见他面的时候呢，最想念的就是那个在原处的人。 네, 정승빈 간사님이 군대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比如说，亲爱的，我们郑成斌同工正在服兵役嘛，所以呢没法看见，没法见面，所以呢我现在最想的就是 다음 주일날 특별히 휴가 내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통역할 겁니다. 我要通知一下，就是下周，他要请假，然后呢，来这边当翻译。 사람이 가장 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때는 죽음 앞에 있을 때입니다. 当然，面临死亡的时候呢，对生命的渴望最大。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소망을 희망을 갈망하는 거죠. 当然，处于绝望的时候呢，最最想要的就是有所盼望的生活。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네. 믿음 없이 살았던 이 절망스러운 처지에 나라가 망해갈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역설적인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当以色列百姓拜偶像放弃信仰结果呢 面临亡国的那段绝望，就是绝望时刻。以赛亚先知预言了将来的盼望。 네,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황폐였던 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四节就说他们必修修造已旧的荒场建立先前七两之处重修历代荒两之城 우상 숭배로 실패하였던 이 믿음 없는 삶 가운데 망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해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신신, 然後呢, 拜了 偶像, 결과는 철저히 실패了, 但 神還是對他們 宣布, 我要把你們從荒場中重新恢復起來, 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典, 我要恢復你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네, 정말 아무런 소망 가운데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손을 내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圣经都应许好了，当我们彻底失败的时候呢？当我们毫无盼望的时候，他还能让我们站起来。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然后呢， 이사야书， 61장 10절. 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世界我来读一下，我们大家一起来读一下。我因耶和华大大欢喜，我的心靠神快乐，因他以拯救为衣，给我穿上，以公义为报，袍给我披上，好像新郎戴上华冠，又像新妇佩戴壮士。 구원의 옷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这什么意思呢？神 要让我们单单依靠恩典而得救，然后呢，神让我们穿上基督公义的 衣服，并且让我们渴望与主相见的那天，就像新郎和新娘的关系一样。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그 20장 마지막 챕터 가운데 21장 전에 챕터 가운데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말씀. 然后呢，这些内容在启示录就是圣经最后的一本启示录的二十章，最后一段。 一段部分也就是重新反复了一次。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셔서 그 천대까지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지금 반드시 하신다는 주님께서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所以我想告诉你们的就是很简单，大家去想一下，神通过时间应许了我们。如果你们要遵守律法的话，我要赐给你们恩典，直到千代，并且呢，他还引导这些不顺从而失败的子女们，让我们信其，最后呢，最后呢就要实现赐恩直到千代的应许。 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가, 그거는 6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神为什么让就神为什么赐给我们就这么失败的这些子女们恩典呢？我们在61章11节就能看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돕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대就说天地怎样使百谷发芽，园子怎样使所种的 发生，主耶和华必照样使公义和赞美在万民中发出。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내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는 터져나오는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这是什么意思呢？当完成神的国度的那天，在全球所有的国家要举行爆发性的敬拜。 여러분, 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我相信这些万邦称颂赞美的赞美神的事件必定要实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神所赐的律法就是神赐给我们的自己的爱性情和梦想。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天父想要的就是让我们蒙受恩典直到千代。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세계 민족들이 내 무상숭배하고 실패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 없는 저 민족들 가운데 마저도 그 영혼들 구원받고 찬송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神还有另一个梦想就是让全球万民都能得救，并且让他们敬拜自己，就是宣教的梦想。 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무 소망 없던 이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 가운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자유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모델의 민족을 되게 하시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선교의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我再次给大家提示一下大框架，就是神把这个没有信心的以色列百姓，让他们出埃及了。然后呢，虽然他们一直失败，一直拜偶像，一直跌倒，但是呢，神还是不停的赐给他们神的梦想，还有神的意象。然后呢，在神这个全球宣教的梦想当中使用他们。 여러분,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다 함께 믿기 원합니다. 저는我们大家一起来相信神，就是万国要敬拜神的这个梦想吧。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동아시아 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我举个例子，就是今天我们所住的这个东亚地区。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며 선교사를 추방하며 무신론, 유물론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无论是排斥宣教师。 逼迫教会提倡无神论啊，什么唯物论的国家？ 또는 800만 귀신이 800만 귀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복음의 황무지 예배드린 자가 없는 이런 소망 없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或者是反而崇拜800万种的邪鬼，没人接受福音，没人做礼拜的那些国家。 김씨 일가가 계속 독재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곳에 김씨 일가 동상을 세우는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或者是某一个家族终身独裁，打破教会建立自己的铜像的，只有失败和绝望的国家。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결국 그 나라에서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神还是对他们。 神还是对他们发出自己的慈悲，并且要让他们的心里都发出敬拜之心。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神告诉我们，我要必须成全。 사랑하는 여러분, 亲爱的弟兄姊妹们， 순종하며 율법대로 이 살아갈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찬송이 터져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십계명이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했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도 27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圣经所说的遵守律法，就有千代的恩典，并且让万民赞美的神的梦想里，就是神的梦想到我们这里了。然后呢，以赛亚他预言的时候，就是从2700年之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2700년 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편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저 반대편 지구 가운데 있는 저 한반도 땅에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 민족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꿈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你们相信当神 3500年之前给摩西这个律法的时候呢，这个他的梦想里面包含了当时的很古代的韩国民族，你们知道吗？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지고 흘러가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就是从当时开始一直有了神对我们这些人的梦想的.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然后我们再看一下韩国怎么接受福音的. 복음이 전혀 없을 때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조선 땅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네,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일하셨습니다. 虽然我们曾经没接触过福音，但是让全球各地的弟兄姊妹们忽然想起当时的朝鲜，而从美国和加拿大等国家来到这里传了福音。 네, 1848년,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 선교사도 왔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26, 27살 때에 복음이 없던 황무지 땅, 조선 땅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早上 26岁的 원도우 선교사와 27岁的 아펑처얼 선교사가 전福音 来到当时的朝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의 편지가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원도우 선교사는 당시 주 고백해서 주아,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찬송에 터져 나온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但是呢, 我们现在我们这些人聚在这里，然后呢，一起敬拜神嘛。 자, 그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한국 공무원이었는데, 조선 땅의 공무원이었는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남자 공무원이 일본에 신사 유람단을 가서 그곳에서 일본인 치다세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치다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然后呢，比这个温斗优的事件更早一点的时间，有一位朝鲜人叫李树廷，他曾经去过日本，然后在那边学习，然后呢在日本见到了一个基督徒叫近田先。 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데 우리 일본인 지체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요코스 이라샤이 마시다. 하나님께서 스다세라는 일본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所以呢，这个近田先生就是这个日本人给这个朝鲜人传了福音，所以呢，福音才进到朝鲜境内的。 그리고 이수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게끔 쪽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들어오게끔 처음 전해준 것도 바로 이 일본이었습니다. 然后呢，这个李树廷先生在日本打印了，就是制造，就是制作了韩文的马和福音。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를 받은 이 이수정이라는 이 공무원은 계속 미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계속했어요. 然后这个李树廷先生，信主之后呢，不停的发给这个美国教会书信，就是邀请他们，请你们拆迁。 그래서 그 편지 때문에 회의에서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인 것입니다. 结果呢，通过这个书信，通过他的邀请，要求美国拆迁了温斗优。 그보다 또 20년 전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 있던 한 선교사가 먼저 조선어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还有一位宣教师比温斗优和阿彭策尔早20年已经带着韩文圣经来过朝鲜。 토마스 선교사라고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他叫托马斯牧师，他原来在中国做了宣教师。 네, 영국에서 24살 때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신혼 살림을 중국 선교사로 와서 함께 시작했는데 온 첫 해에 아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他24岁的时候呢结婚了，然后呢立即跟妻子一起从英国到中国传福音，但到中国的那一年妻子病死了。 너무 슬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他应该很悲伤吧。 그가 영국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를 잃고 절망 가운데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他当时写一封宣教报告信寄给英国的总部，他在那里说，我失去了妻子，在绝望中乏力了。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但我还要去传福音. 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극복을 하고 더 낮고 어두운 곳 조선 땅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게 돼요. 之后呢，他克服了这个悲哀，就到了黑暗更厚的当时的朝鲜. 네, 평양에 대동강에 그 배가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 쇄국 정책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조선 땅을 밟자마자 바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但他登陆到平壤的河边之后呢，因为当时的朝鲜是就是排斥洋人嘛，所以呢直接被朝鲜人砍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자기가 갖고 왔던 조선어 성경을 자기에게 이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 자기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 자기에게 참수의 칼을 찔렀던 그 남자 박충권에게 그 조선어 성경을 전달하면서 죽습니다. 当他被杀死的时候呢，把从中国带来带过来的韩文圣经传给砍自己头的那个朝鲜人，然后就死了。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성경책이에요. 这个是从这个这本圣经就是从中国翻译成韩文之后，第一次进入到的进入到这个朝鲜境内的一个圣经。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해서 죽인 이 박충권은 이후에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之后呢，这个拿到这个圣经书的朴纯权这个人看了那本圣经，相信耶稣，受洗后当做了教会的长。 그리고 전달했던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그 책을 읽은 그 박충권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예요. 然后还有很多人看了这本圣经，并且他们在平壤城里建了一个教会，那就是平壤大复兴的开始点张台县教会。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런 고난 가운데 조선 땅까지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 신의 복음 통과 중국과 일본 终于进入到了韩国，然后呢开花，结果现在我和大家在赞美神呢。 그리고 그 복음이 꽃이 피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因为过去有了这些事情，过去有了这些邻国的帮助，所以呢我们现在才能够在敬拜神呢。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한 점도 정말 땅에 떨어진 법이 없이 모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神的话语一点一话一点一话都不能掉下来，而都要实现。 이사야 6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大家一起来看一下。 네, 우리 같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어떤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世界就说天地怎样使百谷发芽，原子怎样使所种的发生，主耶和华必照样使公义和赞美在万民中发出。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姊妹们, 선교의 목적은 선교가 목적이 아닌 예배입니다. 宣教的目的就是做礼拜.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전 민족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也是让全球万民敬拜神，然后呢，在这个事工当中的宣教师就是我们的神。 우리는 선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지난주에 20명의 선교사가 태국 땅에서 선교하였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30명의 선교사가 저 일본 도쿄 땅으로 출발합니다. 所以呢，我们教会也是上周我们拆迁了21个宣教师到泰国，然后呢，这一周我们还要30个人的弟兄姊妹们要去日本。 사랑하는 중국 땅과 사랑하는 일본 땅은 많은 근대 역사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고마운 나라들이에요. 当然，中国和日本有了一些历史性的 悲伤，但是呢，他们是帮助我们传给我们福音的一个很感谢的。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찬송에 터져 나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所以呢，神邀请我们到参加自己的这些
为了为日本为中国的一些这个宣教施工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되갚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기도하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希望我们本次通过本次短宣能够偿还给他们这份爱的债 시편 22편 27절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7절 大家一起来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아멘. 27절大家一起来读一下地的四极都要想念耶和华并且归顺他列国的万族都要在你面前敬拜 因为国权是耶和华的，他是管理万国的。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大家一起来祷告。 네, 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반응해야 될지 믿습니다. 我们在这个世界当中发能够发现神的梦想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真的，我们就是通过神的恩典白白得。 우리는 수도 없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이곳에서 감사하며 찬송에 터져나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顺从你的律法，遵守你的律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예배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꿈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젊음을 드려 탤런트를 드려 마음을 드려 동참하고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并且说，求你让我们能够参加主你宣教的梦想。 특별히 우리가 일본 땅 향해 나아갑니다. 尤其是我们这周要去日本。 역사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过去韩日之间有了历史的伤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但主我们还是带着耶稣基督的慈爱和爱慈悲和爱。 먼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나라입니다. 他们就传给我们福音的一个国家。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자비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주님 能够让我们爱他们，并且 그리고 给他们传福音。 일본 땅과 저 중국 땅과 저 북한 땅이 주여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에 터져나오는 민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주님 저 동양地区万民都能敬拜你。 우리가 주여 외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祷告。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실패한 또 죄짓고 아버지 불순종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용서하셔서 다시 은혜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일본 땅 향해 나아갑니다. 30명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 자비하심으로 대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풍요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사명자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아버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아 감사합니다. 让我们得救，让我们相信你，并且让我们参加你的梦想。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꿈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主啊，我们通过这个摩西的律法来发现神你对我们全球万民有敬拜的梦想。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모든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주여 순종하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让我们顺从你的旨意，并且参加你的梦想。 하나님, 일본 땅에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我们这周要去日本短宣。 아픔과 주여 상처가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历史上有了一些伤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나를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但主啊，你还是爱了我这样这个仇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아, 我们也想把这个爱传给我们日本的朋友们。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하도록 주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并且 주아, 让我们就是看到你让全球万民都站起来敬拜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我们相信全球万民都要敬拜你。 그 일에 나를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让我们，请你使用我们教会。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절 기도합니다. 感谢你，奉主耶稣的名来祷告。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태국 팀의 그 사역 영상 사진을 함께 또 보면서 또 찬양은 이김준 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 네, 그 찬양을 또 우리 송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헌신 시간.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네, 태국 땅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오도록 여러분 계속 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请大家为泰国短宣队继续祷告. 네. 자, 예배에 오신 아주 귀한 분들이 계셔서 VIP들이 계셔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我现在要介绍一下今天访问我们教会的. 네,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야마시타 칸원상 네, 요코소 요코야 자이마시타.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네. 欢迎你. 네, 야마시타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기훈 전도사님의 여동생입니다. 네, 이수진 네, 자매님. 네, 처음 예배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매매. 네. 리즈매. 네, 너무 귀한 자매가 오셨어요. 또 네, 우리 또 우리 김영균 전도사님. 네, 또 우리 이진 전도사님. 이 북경 21세기 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리전도 네. 진전도. 환영해요. 네, 우리 후에 광고 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今天有了两个教会的消息. 네. 다음 그 이제 월요일 날 태국 팀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30명 팀이 일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这周一泰国队要回国，然后呢，周三我们日本队要回出国。 네, 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계속 복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教会很微小，但是我们继续对宣教这个奉献。 네, 선교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 선교는 뭐냐 하면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宣教并不是坐飞机去海外的事情，而是宣教。 就是在你的位置上爱神. 그리고 왜 선교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为什么我们为什么做宣教呢？为了敬拜神而做宣教.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네, 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려서 나아갑니다. 所以我们为了找到一个
礼拜者, 所以呢我们就付出我们的金钱, 付出我们的时间, 가는 것만큼 중요한 海外. 거는 후방에서 무릎 꿇고 무릎 선교사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去海外短宣的人是很重要的，但是在背后为我们祷告的人更重要。 한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캠퍼스로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이 나그네 된 유학생들을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우리 중국 또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모험의 걸음을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希望神使用我们教会，就继续做出为了外国人，为了很多听不到福音的人的施工。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도 하겠습니다. 我们跟旁边的人问候一下。 이번 주도 예배자로 네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네, 인사하겠습니다. 我这周也想继续敬拜神。 네, 찬송이 터져 나오겠습니다. 터져 나오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祝你发出赞美。 네, 찬송이 터져 나오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서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는 축복송. 네, 또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며 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지으신 축복된 자,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중국어로 부르겠습니다. 오니시 주님의 리자매. 오니시 주님의 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죠. 我爱你，我祝福你。 你怎么问候一下？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우찬미 자매님 또 이렇게 같이 자매인 우찬영 자매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请大家接受祝祷。 이제는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보혈의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언약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선교사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한 작정한 모든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캠퍼스 위에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찬영자매 위에 야마시다 카논 자매님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중국 땅 위에 저 일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不再惧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천지만방여 찬미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다시